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에이텐트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아마 국내에서 가장 핫 이슈, 올해 아직 가장 파급력이 큰 차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. 네, 펠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까 합니다. 펠리세이드, 뭐, 아빠들의 차, 그 다음에 40대, 30대 가장 로망, 네, 이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돼요.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7인승 SUV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 차가 출시된 이후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미드사이즈 SUV 또는 풀사이즈 SUV는 거의 다 7인승으로 판매될 정도로 상당히 네, 파급력이 컸던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당시만 하더라도 펠리세이드 가격이 상당히 낮은 가격, 뭐 합리적인 가격, 네, 이게 제가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소비자한테 상당히 좀 폭발력이 있었던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. 제가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연간 한뭐 15,000대에서 18,000대 정도의 사전 계약이 되었고요. 그 다음에 대기 시간도 거의 한 1년 정도 대기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거든요. 물론 지금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좀 인기 있는 모델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대기해야 되는 뭐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펠리세이드 아마 있으신 분들, 페이스리프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사전 계약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. 아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그런 대기 시간을 가져야지만 이 차량을 인수 받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. 네,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그런 SUV의 한 구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판매했던 것 같아요. 3년 반 정도 판매하는 동안 글로벌 판매까지 포함해서 44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기 관계자는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라인을 깐그 비용까지는 다 뽑아내지 않았나 생각해요. 지금부터는 아마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는 현대자동차의 그런 순위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효자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좀 많이 인상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좀 많이 덜어 계세요. 왜냐면 초창기부터 가격을 좀 잘못 설정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 좀 유포를 해서 좀싼 가격에 나왔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유포를 했는데 아마 제가 받기에 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. 그렇지만 아마 국내 그뭐 요거를 구매할 만한 유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많이 인상하지 말고 뭐 페이스리프트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인상했던 게 평균적인 값이었는데 아마 최근 상황이 뭐 원자재 상승이라던가 또는 뭐그 반도체 이슈라던가 이런 거를 아마 핑계를 대서 대거 좀 인상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.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, 거의 한, 뭐, GV70 정도의 가격대에 포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네, 좀 안타깝게 생각되긴 하지만, 좀 낮은 가격대에 좀 나왔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뭐,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, 그 1세대 펠리세이드의 그런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약간 좀 세련된 이미지로 좀 많이 바뀌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새로운 이제 그릴 패턴이 형성이 됐거든요. 원래 1세대 모델 처음에 초창기 2018년도에 출시했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줄 라인의 가로형 그릴에 안에 메쉬 타입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릴이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투싼을 필두로 해서 그릴 패턴을 좀 많이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 다음에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약간 D자가 꺾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네, DLR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캐딜락처럼 약간 일자 형식으로 두껍게 바깥쪽 가장 테두리 부분에다가 넣어서 일자로 쭉 내려서 DLR을 형성을 했거든요.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웅장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릴 같은 경우에 그 헥사곤 스타일이라고 해서 약간 육각형 모양의 그런 그 그릴 형식이 돼 있었는데 아예 좀 이렇게 네모난 형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저는 잘 바뀌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왜냐면 펠리세이드가 뒷부분은 좀 괜찮았고요. 앞부분의 그릴 패턴 때문에 약간 조금 예, 좀큰차 대비 좀뭐좀 거부스러운 그런 좀 우람하긴 하지만 약간 디자인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
하단의 립 부분도 그렇고 앞에 그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저더 다듬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좋은 모델, 그 다음에 네, 아마 좀 매력적인 모델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바뀐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안에 엔터테인먼트가 12인치짜리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으로 좀 바뀌어요. 네, 가로형 스타일의 그런 네, 요런 게좀 바뀌고요. 그 다음에 LED 라이트의 모양이라던가 헤드라이트가 새롭게 좀 디자인됐다. 요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큰 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네, 세련되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많이 바꿨고요. 후면부가 많이 안 바뀐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뭐 램프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요. 팰리세이드에 어떻게 보면은 그 포르쉐처럼 레터 형식으로 해서 팰리세이드의 로고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. 그 레터링 패턴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요게 진짜 잘 바뀐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머플러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산타페라던가 기존에 나왔던 차량들하고 너무 유사하게 장착했던 모델이었는데 그 부분이 그 반사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일자 형식으로 바뀌면서 마치 아우디 Q7이라던가 이런 차에서 볼수 있는 약간 그 미드사이즈나 풀사이즈 SUV의 전형적인 수입차에서 볼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좀 예쁘게 좀 바뀐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곡선 라인을 좀 죽이고요. 직선 형식으로 해서 디자인 패턴을 많이 바꿔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뭐 바뀐 부분은 실내 부분인데 12.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. 내비게이션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액정 부분만 12.3인치로 변경이 좀 됐고요.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클러스터 부분도 전자식 계기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. 12.3인치 클러스터로 좀 바뀌었고, 스티어링 휠이 3스포크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것도 약간 4스포크 방식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부분도 투톤 처리를 해줘서 가죽 처리를 좀 해놔서 상위 모델 뭐 제네시스라던가 이런 차에서 볼수 있는 약간 더 고급스러워진 그런 라인으로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인내이 부분도 우드 인내이가 좀 추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송풍구 부분을 우드 인내이 하단 쪽에 배치함으로써 조금 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네, 많이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아, 이게 가격 상승분에 좀 들어가지 않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현대자동차 제가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을 가격 상승분에 좀뭐 포함할 그런 가능성도 약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전면부는 정말 잘 바뀐 것 같아요. 요 약간 그 헥사곤 스타일의 디자인이 아우디의 그런 유사한 느낌도 좀 있었고 약간 좀 카피캣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기의 고유의 색깔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. 요런 이제 그릴 패턴도 투싼에서 보여줬던 그런 패턴인데 요것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많이 나고요. DLR을 가장 바깥쪽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LED가 좀더 두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18년도에 나왔던 그 모델은 DLR이 램프를 가로질러서 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하지 않나 이런 디자인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제거한 것 같고 사이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네, 약간 좀 안정화된 느낌. 뭐 크롬 부분을 좀 많이 쓰다 보면은 차가 오래되면 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제거함으로써 조금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올해 가장 뭐 핫한 이슈 여러 가지 차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 전동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가솔린 모델 차량 또는 디젤 모델 차량에서는 가장 파급력이 높은 그런 차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. 뭐 여러분들이 한간에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네, 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차 자체에도 무게가 어느 정도 있고요.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뜻 내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아,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. 디젤의 선호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대체로 될수 있는 차량들,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극적으로 좀 채용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자동차는 그
하이브리드 기술이 일반 수입차보다는 조금 더 도요타나 렉서스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를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배터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인하분이 좀 없고 네,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되거나 또 예전보다도 더 비싼 가격대의 배터리를 제작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뭐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현대자동차의 이런 글로벌적인 전략 네, 좀 수정을 해서 국내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에 맞는 그런 차량들을 빨리빨리 공급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립니다. 자, 오늘 팰리세이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실차가 나오게 되면 제가 빠르게 가서 좀 촬영을 찍고요. 뭐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전차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. 외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레이텐트고요. 오늘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